K-POP 쇼크입니다. 방탄소년단이 프랑스에서 열린 2020 머스트 어워즈에서 두개 부문의 수상자로 선정되어 현지 언론들이 흥분하고 있다고 합니다. 머스트 어워즈는 프랑스 최대의 음악 방송 M6 뮤직 TV가 매년 1월에 개최하고 있는 프랑스의 주요 음악 시상식인데요. M6 뮤직 TV는 지난 12월 30일 2020 머스트 어워즈의 후보에 선정된 전 세계 톱 아티스트들의 명단을 발표하였습니다. 2020 머스트 어워즈에서 방탄소년단은 올해의 남자 가수와 올해의 뮤직비디오 등 주요 2개 부문의 후보로 선정되었습니다. 올해의 남자 가수에는 방탄소년단, 저스틴 비버, 드레이크, 해리 스타일스, 더 위켄드, 숀 멘데스 등 10명이 후보에 올랐습니다. 올해의 뮤직비디오에는 방탄소년단, 레이디 가가, 아리아나 그란데, 더 위켄드, 해리 스타일스, 두아리파 등 10명이 후보에 올랐습니다. 지난 1월 23일 프랑스 파리에서 M6 뮤직 TV가 2020 머스트 어워즈를 온라인으로 개최하였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방탄소년단이 후보에 오른 올해의 남자 가수와 올해의 뮤직비디오 등두개 부문 모두 수상자로 선정되었다고 합니다. 프랑스 현지 언론들은 방탄소년단이 머스트 어워즈에서 주요 5개 부문 중두개 부문을 수상한 것에 대해 놀라워하고 있다고 합니다. 방탄소년단이 전 세계에서 문화적 자긍심이 가장 높은 것으로 유명한 프랑스의 머스트 어워즈에서 2개 부문을 수상한 것을 축하합니다. 지금까지 K-POP 축하했습니다.